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강아지 얼굴 모양의 오브젝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클릭해서 14, 17에 14mm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직사각형 위에 두 개의 타원을 금처럼 그려서 배치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당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방향점을 조정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눈 모양에 해당되는 두 개의 정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직사각형을 두 개의 오브젝트와 겹치도록 그려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회전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눈의 형태가 되게끔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하면 눈 모양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귀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펜툴을 활용해서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 곡선과 직선을 자유롭게 제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곡선 패스를 그린 다음에 다음 단계로 전환할 때 드래그한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면 그리기가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의 귀 모양은요.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축소하여 배치하겠습니다.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1.5mm를 적용해서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를 해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고정점을 이동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패스의 모양을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서요. 대칭적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렉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Y를 눌러서 중심점을 보셔도 되고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 없이 진행하실 땐 클릭해서 변형의 축을 지정하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대칭하여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의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을 그린 다음에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Delete Anchor Point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점을 없애주신 후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아지의 얼굴 형태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발바닥 모양을 만들어서 패턴 누르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게 하셔야 될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좌우 대칭형을 만들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합니다. Alt 클릭하시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자, 뒤집으면서 Alt와 Shift를 눌러주시면
대칭적으로 오브젝트를 복사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바닥 모양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지정된 면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옵셋 패스로 확장된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확대된 오브젝트. 자, 1mm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시고요. 면색을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주시고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옵셋 패스를 반복을 해줍니다. 동일한 수치로 반복하시고요. 자,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바깥쪽에 큰 발바닥 형태는 제외하시고요. 안쪽 오브젝트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카피를 한 후에 오른쪽으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의 오브젝트는요, 지정된 면색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큰 발바닥 모양의 오브젝트는요, 마이너스 80도로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발바닥 형태를 완전히 덮을 정도의 직사각형을 그려서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를 사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하셔서 배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된 글자 속성으로 마이 퍼피를 입력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서 패턴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정하면서 패턴 등록하실 때는 오브젝트의 패턴에 메이크 지정하시고요. 바로 적용하실 때는 스와치의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패턴에 메이크 지정하신 후에요. 제시된 패턴의 이름인 발바닥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나가기 버튼 누르셔서 정석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서치 패널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할 쇼핑백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처럼 만드실 텐데요. 42, 62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요. 둥근 사각형을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때 사각형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이용하시면 점층적으로 둥근 정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은 늘려주시고, 늘려주는 거고, 아래쪽은 둥근 정도를 더 덜해 주는 겁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지정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운데 중앙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또 한번 그려줍니다. 자, 모서리 둥근 정도 조정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떼기 전에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정렬 지정하시면서 합쳐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 중앙에 정원을 그려서 정원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의 가운데 정렬 수정하시고 마이너스 프론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 칼라에 스와치 패널에 등록된 발바닥 패턴을 지정을 해줍니다. 패턴의 무늬만을 조정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에 트랜스폼 오브젝트에는 반드시 체크를 푸시고 트랜스폼 패턴스에만 체크한 상태로 유니폼을 3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5도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회전해서 배치하셨고요. 자, 중앙에 흰색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에서 지정된 불투명도 70%를 설정하겠습니다. 중앙에 그려놨던 강아지 얼굴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Ctrl-C, Ctrl-V로 배치하신 후에 스케일을 조정해도 되고요. 스케일 패널에서 스케일 대상자에서 카피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요. 60%로 자, 오브젝트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배치해 주시고요. 바퀴 부분에 면만 지정해서 면 칼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오브젝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목걸이 모양을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를 만들 거예요. 다음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33, 15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타원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과 Alt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하여 복사하는데요. Shift도 나중에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복제가 되겹습니다. 겹친 부분 파악하기 위해서 면 칼라는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직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32.9, 20을 입력해서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은 온라인에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요, 두 개의 타원과 겹쳐지도록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해 주겠습니다. 자, 이때 선과 면의 색상을 넣어서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를 편집하시면 면을 선택하기가 쉽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시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질 오브젝트들은요,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Unite 클릭해서 합쳐 주시면 됩니다. 중앙에 오브젝트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면 칼라를 각각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 남아 있다면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하고 Select의 Inverse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하단에 이제 뼈다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과 원을 조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원을 사각형의 네, 모서리에 그리겠습니다. 그려놓은 형태를요, 복사해서 배치해 쓰시면 되겠죠? 다음에 합체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성칼라는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뼈다귀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상단도 상단의 고리 부분도 만들겠습니다. 가장 모서리가 둥근 상태 오른쪽 방향키 누르셔서 둥글게 해주시고요. 배치하시고 가운데 맞춰서 붙여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에 고리가 끼어질 부분은 정원을 그려서 중앙을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는요, 제시된 선의 굵기와 테두리 색상을 지정해서 정원과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테두리 속성 지정해서 타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리가 엮여져 있는 형태처럼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 이 타원형의 오브젝트가 잘려져야 되겠죠? 패스의 선분을 잘라줄 때는요,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상단의 고정점 클릭 한번 합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을 땐 경고 메시지가 뜨겠죠? 상하를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왼쪽 오브젝트를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이렇게 고리로 엮여진 상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걸이 부분의 무늬는요. 자, 패턴을 적용할 때 만들었던 작은 발바닥 문양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V로 붙여넣기 해서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30%. Ctrl-C, Ctrl-V 할 때는 어레인지를 통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스케일 툴에서 카피를 눌러서 축소하여 복사한 후에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셀렉션 툴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이 퍼피라고 하는 글자는요, 패턴 적용한 오브젝트에 배치되어 있죠. 자, 이 글자도 Ctrl-C, Ctrl-V 해서 형태 중앙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두 선택해서 그룹을 지정하시고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료용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 형태로 만들 텐데요. 자, 우선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처럼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왼쪽과 같은 열린 패스를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활용하실 때 일직선, 수직선, 수평선, 45도 사선은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곡선형 연결할 때는 드래그해서 핸들이 나오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그린 열린 패스를 컨트롤 알트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열린 패스를요, 자, 각각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열린 패스의 끝점을, 두 개의 끝점을 선택하시면요, 조인을 통해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연결돼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리플렉트를 이용해서 버티칼로 카피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카피한 후에요. 자, 오른쪽 방향키 이용하셔서 그림처럼 겹쳐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상단에 그려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 앞쪽 두 개의 오브젝트는 라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 셀렉션 툴로 격리 모드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기울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자, 쉬어 앵글은 13도를 입력하시고요. 엑시스 축은 버티컬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이기를 했고요. 이때 자, 오른쪽 하단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선택해서 그림처럼 위로 이동해서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고정점들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좌우 분할된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충분히 왼쪽 절반이 덮이도록 위쪽에 겹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오른쪽에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앞쪽에 붙여넣기를 할 텐데요.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됩니다. 자, 언그룹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Shift를 누르면서 왼쪽에 배치한 직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패스파인더에 인터섹트를 클릭하게 되면 겹친 부분만 남겠죠. 이때 제시된 면 칼라를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오브젝트도 면 칼라 넣어주도록 하고요. 오른쪽 나머지 오브젝트도 면 칼라를 넣어줍니다. 선과 면 지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강아지 얼굴 모양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롈 V로 자사용 패키지 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줄여서 배치를 하시고요. 네, 크기는 자, 이곳에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회전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카피를 눌러서 복제한 후에 왼쪽 상단으로 이동한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티를 70%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위쪽에
룰을 지정한 후에 정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타원 형태를 넣겠습니다. 타원의 색상은요, 흰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베스트는 6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처럼 구간이 띠드라고 타이틀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 입력일 때 엔터 치고요. 중앙에 정렬하기 위해서 온라인 센터로 단락을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타원과 오가닉 시드를 같이 선택해 줍니다.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를 마이너스 10도를 적용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트 형태가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브러쉬를 적용을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흩어지듯 풀어지는 브러쉬는요, 데코레이티브의 스캐터에 있는 브러쉬입니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하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드린 후에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브러쉬는요, 여러 번 적용을 해가지고요, 비슷한 형태가 되도록 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0.4pt를 적용을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적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패키지 앞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오렌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면색이 투명해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네, 그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 주시고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오브젝트는 면과 테두리가 투명해집니다.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와 선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라디언트는요, 좌우에 지정된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자,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오른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 컬러만 적용해서 오렌지 사용해서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테두리만 있는 오브젝트는 프론트로 이렇게 외곽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단에 점선을,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길기에 맞게 사선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 대시드 라인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